물고기 양식과 입체서 수경 재배를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기술이라고 하면 아직 좀 생소하실 텐데요. 경기도에서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보급받은 농가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어민 소득 창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현장 리포트 함께 보시죠. 여주에 위치한 아쿠아포닉스 농장입니다. 메기를 키우는 수조에 물을 이용해 샐러드용 입채소를 수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채소의 영양분이 되고 채소는 수질을 정화시켜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쿠아포닉스에서 생산된 입채소는 토경재배나 화학 비료를 쓴 채소에 비해 질산염 농도가 4분의 1로 낮아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맛이 좋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1인 농가인데 월 매출 1,5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고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도내 아쿠아포닉스 창업농가 3곳에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도는 주마다 농가를 방문해 기술을 지도하고 어류와 수질 검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보급받은 농가들이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기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업이든 농업이든 생산량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쿠아포닉스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성장 사업으로 대두할 것이며, 경기도가 그의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아쿠아포닉스에서 생산한 친환경 채소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